정부의 소비 지원 정책 등의 영향으로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크게 늘었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6조 9,023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1.7% 증가했습니다.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. 모바일 쇼핑 거래액도 12조 원을 넘어서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상품군별로 보면 음식 서비스가 46.7% 급증했습니다.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와 비대면 외식 할인 행사 등으로 배달앱을 통한 음식 서비스 주문이 크게 늘었습니다. 가전 전자통신기기도 36.5% 증가했습니다. 이는 신형 스마트폰 출시와 이른 한파에 따른 난방 가전 등의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